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 조금 상승하긴 했는데 약간 그래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나서 일단 스몰 캡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특히 러셀 2000에 있던 좀 그 활발한 주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를 좀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일단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거의 그 약간 보합, 약간 그래도 상승하면서 보합 마감했고, 다음에 지수는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여전히 계속 고점 시그널을 보여주고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순환주, 에너지주, 그다음 통신 서비스, 그다음 소재주 등이 이제 좀 많이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 전체적인 상승세는 계속 일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오늘 약간 재미있는 것이 헬스케어 쪽, 특히 이제 그 약절 이 진단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 교육 훈련 쪽에 있는 이쪽 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아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ESG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더 크게 그 증시를 흔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 미 은행의 이제 상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public testified 그 거기에서 이제 저 증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원 의원들이 일제히 이제 은행 CEO들에게 대해 가지고 공익에 관련된 역할도 쉽게 해서 코로나로 인한 이 엄청난 경제에 타격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은행들이 좀 더 완화적인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로 인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내 증시도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당분간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 6월 말까지는 혼조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일 메이저 이야기인데요. 이제 오일 메이저들도 바로 이 ESG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역시 좀 많이 걸리고 있는데 특히 환경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준수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이제 자꾸 이제 올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데 이제 이 로얄 더치 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엑슨 모빌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내놨던 그 목표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내놓고서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는 정책을 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동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결국은 오일 매저들도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일을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은 보이고 따라서 아마 이 오일 관련주들, 이쪽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1, 2년 정도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은 기관들은 일단 물량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가운데 아마도 6월 초 정도 혹은 5월 말 정도에는 어느 정도 잠시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국 달러가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그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안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채라든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